나이에 어울리는 멋을 거부하자.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50대만큼 여성의 용모가 극명하게 양분되는 나이는 없다. 40대 시절보다 오히려 젊어지는 여성이 있는 반면 폭삭 늙어버리는 여성도 있다. 아직 50세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느냐, 벌써 50세라고 비관하느냐에 따라 외모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뭐든지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공들여 얼굴을 가꾸어봐야 화장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멋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화장이나 새로운 유행에 신경을 쓰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기 전에 귀찮아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요컨대 적극적인 체질 만들기가 중요하다. 식사 하나만 예를 들어도 혼자 먹으니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충분해 라는 사고방식이 굳어지면 그 나쁜 습관은 다방면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다 결국 구제불능의 한심한 인간으로 변해버린다. 이는 독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이라면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성을 의식할 일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독신이라면 후줄근한 늙은 아줌마 차림새로 외출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요즘은 가정주부도 화장이나 패션에 정성을 들이는 멋쟁이가 많지만 개중에는 아예 무감각한 사람도 있다. 나이에 맞게 꾸미면 늙어 보인다. 해외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단체 여행의 경우 혼자 온 여성과 남편과 동행한 여성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화장에서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부부 동반으로 참가한 여성은 나이에 걸맞게 가꾼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독신 여성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20, 30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나이에 맞출 필요가 없다. 요즘 세상엔 나이에 맞춰 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나이에 어울리게 살겠다는 생각은 이제 여자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그런 여성은 화장이나 옷차림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도 매겁고 궁상스러워 보인다. 단체로 찍은 기념사진만 봐도 여자임을 포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은 한눈에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등등의 이유를 앞세우면 멋에 무덤덤해지면서 여성 고유의 멋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멋부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두뇌 활동도 둔해진다. 멋에 무심해지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온다. 많은 여성이 멋과 건강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멋부리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식사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까지도 저하된다. 나는 젊은 시절 잡지사 편집실에서 작가 담당을 맡은 적이 있다. 그때는 컴퓨터도 이메일도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원고 청탁이나 독촉을 위해 수시로 작가의 자택을 찾아가 폐를 끼칠 수밖에 없었다. 한창 주가를 올리는 유명 작가의 집에는 언제나 수많은 편집인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의 부인은 손님 치레로 정신없이 바빴다. 이것이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작가의 부인은 하나같이 모두 아름다웠다. 한시도 몸가짐이나 옷차림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주부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이는 정치인이나 경영인의 부인도 마찬가지다. 시시때때로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한다.
더군다나 표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므로 얼굴도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었다. 당신도 아무쪼록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힘쓰기 바란다. 그러면 원숙한 당신은 30에서 40대 시절보다 더 큰 매력을 뿜어낼 것이다. 다시 메이크업을 공부하자. 나는 메이크업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어떤 화장술이 좋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다만 50년간 줄곧 여성 관련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화장의 위력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다. 얼굴의 어느 한 곳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그 여성의 삶 자체가 변하는 신비로움, 그것이 바로 화장이다. 예를 들어 눈썹의 숱이 적은 사람이 눈썹 문신을 하거나 눈썹을 보기 좋게 심으면 단지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활짝 피어난다. 또는 매일 아침 립스틱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핑크색 계통을 쓰면 젊음이 되살아난다. 노인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메이크업을 지도하는 화장품 회사 여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로 립스틱을 살짝만 발라도 나이 든 여성의 얼굴색이 밝아지고 표정도 환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립스틱의 색상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핑크색이 주류를 이루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짙은 붉은색 계통으로 바뀌어 간다. 이는 색채 사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변화로 입술에 짙은 색을 칠하는 여성은 성적으로 불만을 안고 있다고 한다. 노후의 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여전히 화장을 하며 살아가는 활기찬 여성. 그리고 화장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없이 그저 늙어가는 여성이다. 그만큼 화장은 아주 중요하다. 사라져가는 여성스러움을 되살리자. 의사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50대부터 조금씩 남성화되어 간다고 한다. 이는 폐경과 깊은 연관이 있는 현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일어난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질의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탄력을 잃어간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이크업이나 패션에 점점 흥미가 없어지고 성의 기쁨을 잊어버린다. 그것이 이른 여성은 40대 후반부터 남성과의 접촉이 싫어지고 말씨나 몸가짐에서도 여성스러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건강에도 관심이 없어진다. 에도시대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어느 고을의 판관이 나이 든 여성의 성에 얽힌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깊은 고민에 빠졌다. 판관은 마땅히 의논할 상대가 없어 늙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들으면서 화로 속에 담긴 잿더미를 부젓가락으로만 가만히 휘저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제가 될 때까지도 여자이니라. 늙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자의 성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뜻이다. 당신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메이크업에 대해 공부해보면 좋을 것이다. 요즘의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막는 역할까지도 한다. 가끔은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이나 미용실 등에서 새로운 화장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 또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력을 늘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중년 여성의 삶을 적극 응원하는 기사가 가득 실려있는 50대 대상의 여성지도 많으니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그야말로 몰라볼 정도로 나날이 변신하는 당신을 만들어보자. 색채 미학으로 젊음을 되찾자. 어떤 회사에서는 컬러 코디네이터가 간부들의 넥타이와 양복, 와이셔츠 등의 색상을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춰 선별해준다고 한다.
많은 기업 간부들이 주로 짙은 쥐색 양복 차림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비즈니스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내 주위에는 이런 색채 미학에 자극받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게 변신한 친구가 있다. 본인 역시 20년은 젊어졌다고 즐거워하는데 이제는 남자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의상의 색상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색깔에서 입술 색깔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맞춰 의상이 곁들이는 장신구의 색채까지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의 변화만으로 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특히 전등의 색상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색상의 위력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다. 아직 채 익지 않은 세 개의 파란 토마토를 준비하여 첫 번째 토마토에는 하얀 천을, 두 번째 토마토에는 붉은 천을, 세 번째 토마토에는 검은 천을 씌우고 양지 바른 곳에 놓아보자. 나뭇가지에 달린 토마토가 알맞게 익을 때쯤 토마토에 씌웠던 천을 열어보면 하얀 천을 씌웠던 토마토는 알맞게 무르익고 붉은 천을 씌웠던 토마토는 발효가 될 정도로 너무 익어버렸으며 검은 천을 씌웠던 토마토는 아직 익지 않고 여전히 푸른색을 띤 채 시들어버렸다고 한다. 이는 노무라 준이치가 쓴 세계 비밀에 나와 있는 사례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라 선생은 검은색 옷을 입으면 주름이 늘어난다라고 저서에서 밝혔는데 색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역설하는 주장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만일 검은색 속옷을 줄곧 입으면 피부가 주름투성이가 되어버리고 검은색 팬티만 계속 입고 다니면 성기도 발달하지 않을지 모른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하얀 속옷을 입으면 치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학 사례도 있다. 간단히 말해 나이에 맞게 옷을 입으면 도리어 노화를 재촉할 뿐이다. 핑크색은 젊음을 되돌려주는 특효약. 나도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 오래된 일본풍 목조 가옥에서 나오는 여성과 현대적인 새하얀 빌라에서 나오는 여성을 비교해보았다. 목조 가옥에서 나오는 여성이 짙은 갈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어두운 옷차림인 반면 새하얀 빌라에서 나오는 여성은 그에 걸맞게 밝은색 옷을 입었다. 이는 집의 색채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몇 세기 전부터 하얀 벽과 밝은 색집이 있는 집에서 살아왔다. 이것이 그들의 성격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준 것이 틀림없다. 밝은 색채가 밝고 활기찬 민족성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색채 미학적으로 핑크색은 젊음을 되돌려주는 특효약이다. 커튼을 비롯해 당신의 주변을 은은한 핑크색 계통으로 꾸며보자. 립스틱 역시 붉은색을 피하고 다시금 젊은 시절에 애용하던 핑크색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다. 방에 놓인 꽃병의 꽃도 핑크색 장미나 시클라멘으로 장식하라고 권하고 싶다. 20, 30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여성지에는 섹스로 아름다워진다라는 특집 기사가 종종 실린다. 사실 20, 30대의 여성은 본래 아름답기 때문에 섹스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아름다움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0대의 연애, 섹스는 당사자인 여성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움과 젊음을 되돌려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피부의 윤기도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얼굴의 주름살이나 기미까지도 사라질 정도다. 이는 극적인 변화가 가져다준 선물인지도 모른다. 섹스를 나눔으로써 남성의 정액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사랑하는 남성에게서 받는 정액의 힘은 상상 이상의 작용을 한다.
더욱이 50대의 연애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더욱 진지해진다. 폐경기에 찾아온 연애라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은 감격하며 그래서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언제라도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50대는 연애를 통해 인생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게 된다. 50대 연애의 기쁨.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50대의 연애는 일종의 욕심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연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탐욕스러워진다. 어쩌면 이제부터 섹스를 나누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한 번의 몸짓에 모든 사랑을 쏟는 동시에 상대로부터도 최고의 사랑을 얻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도 훨씬 깊어진다. 젊은 시절의 섹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한 50대 여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현재 연애 중인데 상대는 70대 남성이라고 한다. 이 남성은 이젠 섹스도 불가능할 정도로 늙어서 다만 서로 꼭 껴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젊은 시절의 10배가 넘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성의 남편은 단지 삽입만 할 뿐 진정으로 따뜻하게 꼭 껴안아주는 행위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여성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로 어쩌면 세상 남자 대부분이 이런 부류가 아닐까. 단지 섹스의 횟수로 여성을 만족시키려는 단순한 남자들이 많다. 거기엔 격렬한 사랑은 있을지언정 깊은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남성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환희에 넘치는 만족감을 얻는 여성은 극히 드물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 50대의 연애는 이런 것이다. 만일 삽입이 불가능할지라도 다만 둘이서 꼭 껴안고 있기만 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만족감을 얻으면 그때부터 여성은 엄청난 매력을 발산한다. 얼굴에는 은은한 부드러움이 감돈다. TV에는 종종 과거에 명성을 날리던 여배우나 여가수가 출연하는데 하나같이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단지 화장으로 아름답게 꾸민 사람,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친 사람, 약물로 주름살을 없앤 사람. 그러나 개중에는 분명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아마 그들이 줄곧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탐욕스럽게 사랑을 쫓고 있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50대의 연애로 당신은 극적으로 변한다. 섹스는 왜 필요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인간의 몸에 쓸모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한다 라는 문장에 강렬하게 매료된 적이 있다. 나는 이 문장에 크게 감동하여 그 후 현재까지 몸의 어느 부분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쓰고 있다. 얼마 전 동년배인 한저명한 학자가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부럽군.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다니. 나는 다리가 신통치 않아 조금만 걸어도 금세 의자에 주저앉고 싶은데 말이야. 나는 그의 일상생활을 잘 아는데 그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리를 쓸 기회를 차단하는 나쁜 습관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머지않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꾸준히 조깅을 하고 있고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내 두 다리는 아직도 건재하다. 성기의 쇠약을 막는 방법. 섹스는 사람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성기가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남성과 성애를 나누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요컨대 혼자서 은밀히 즐겨도 부끄러운 짓이 아니므로
성기를 자주 사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남편이 있든 없든 성애를 나누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게다가 독신이라면 좀처럼 성기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성기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쇠약해진다. 이런 여성 중에는 모처럼 근사한 남성의 구애를 받아도 자신감을 상실한 탓에 비록 마음은 간절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섹스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10년 이상을 쓰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른바 성인용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성인용품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어쩌면 성인의 장난감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천박하고 불결한 느낌 탓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오히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버려야 할 유치한 사고방식이다. 성인용품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언제 어디서든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인용품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늘 설레는 감정을 유지하라. 50대 이후로 거의 쓰지 않을 경우 여성의 성기는 윤기를 잃어간다. 따라서 삽입하려면 통증이 뒤따르기 때문에 성애를 피하게 되고 결국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르는 여성도 적지 않다. 이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인 용품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물건을 찾아 적절히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기는 신체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평생 섹스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유희를 위해 성인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성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몸 전체에 윤기를 더해주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전신의 기능을 유감없이 작동시켜야만 한다. 남성 역시 성기를 꾸준히 사용할 경우 전립선 비대라는 고령자 특유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50대 이후로 나날이 성애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인 용품을 사용해서라도 그 설레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또한 노화를 막는 길이다. 성인 용품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버리자. 폐경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 과거 어느 유명한 온천 여관을 취재할 때 여주인은 50대 여성이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이제 막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은 단골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온천욕을 좋아하더라도 여성은 생리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온천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50대가 되어 생리가 완전히 끝나면 언제든지 마음껏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실제로 폐경을 맞이한 여성들은 온천욕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해외여행 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생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폐경을 맞이하면서 갱년기 장애가 사라졌다는 사람도 많다. 폐경으로 동시에 두 가지 고민이 사라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1년 내내 하얀색이나 베이지색 속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여성도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는 한 여성은 생리 중에는 짙은색 속옷만 입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말했다. 분명 5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처럼 즐거운 일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지 말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남편에게 이를 곧바로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할머니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자리마저 기피하려는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아내를 노인네 취급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도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탓이다. 그런 미묘한 측면도 있는 만큼 설령 남편에게 이미 다 털어놓았더라도 그다지 당황할 필요는 없다. 폐경 후에만 즐길 수 있는 일도 많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